진행하셔야 되니까. 예. 제가 한 달 정도 렌트카를 타고 다녔는데 렌트카에 썬팅이 하나도 안 돼 있어서 급히 차 창문에 부착하는 햇빛 가리개를 샀는데 렌트카 반납하고 나니 이거만 남네요. 요즘에는 하는 차를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거의 못 봤습니다. 예. 이 구멍 이거 배디님이 갖고 있는 거는 그게 없네요. 그 빨판 아.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거? 그 뾱뾱이? 예, 뾱 붙는 거. 예. 아 갓과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갓으로 써라. 오, 이거 그냥 아, 가시 됐네요. 예, 이거만 검색으로 칠하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모자로 써도 되고요. 아, 그 중세 그 부인들이 귀족분들이 이걸 네. 썼잖아요. 여성용, 실제로. 남성용 다 되네요. 네. 충무김밥이 된 기분이에요, 좀 사실. 충무김밥이 이런 기분일까? 치아에 검은색이 막 보이네요, 이렇게. 아, 충무김밥의 시선으로 본 예. 세상. 세상. 이렇게 또 햇볕 가리개로 보면 충무김밥 시선이다. 알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살짝 뚫린 구멍을 통해서 네. 매력 어필을 한다거나 신체 부위를. 아 부위는 딱 하나밖에 없네요. 예. 어필할 수 있는 게. 아니 뭐 다른 데를 하셔도 되죠. 이렇게. 아 골라봐라.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부위를 집중해서 보여주는 거죠. 의도적으로. 아, 거기만 딱 시선이 가게.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 흑자를 여기 보여주라고 하시면. 저희 집에는 효자손이 3개 있습니다. 그 중에 2개는 안테나처럼 생겨서 길이 조절도 되고 휴대도 편한데 하나만 길이 조절이 안 되는 효자손이에요. 은근히 장소만 차지하는 찬밥이 돼버렸습니다. 쇠로 돼 있는 효자손이 있어요. 효자손은 나무가 국룰인데 이건 어떻게 이건 효자손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나무만 효자손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제가 너무 경직된 사고를 하고 있나요? 스테인레스 재질 대 예. 끝에 플라스틱이 꽂혀 있는데 되게 외람돼 보이고요. 이건 그냥 닭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닭발을 가지고 효자손이라고 그래요. 네. 손처럼 생겨야지. 이렇게. 아 이거는 페륜손이라고. 예. 예. 페륜아손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이 뒤에 보세요. 여기 또 뒤에 근본 없네요. 여기 뒤에 이거 동그란 거 여기. 이건 대체 그렇죠. 이거 왜 있는 겁니까? 왜 우들두들한 게 뒤에? 일단 살짝 긁어볼까요? 예. 제가 한번 긁어드리겠습니다. 효자손인 본인이 하는 거라고 효자손인데 굳이 손을 빌려서 그래, 긁을 제가, 거면 제가 그래도 좀 진행하셔야 되니까 예. 어디 이제 시원하신가요? 아, 코가 가렵진 않았었는데 아, 예. 긁을, 아, 시원할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 배디님 코를 긁어드렸는데 네. 무척 만족스러워하시고 계시고요. 예. 아니 저도 코가 만약에 간지러웠다면 예. 이걸로 긁는 거는 아, 배성재는 코가 손이래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혼란하네요. 방금 효자손으로 긁었는데 제 코도 손이라고 하니까 손으로 손을 긁었어요. 그러네요. 지금 사실상 악수를 한 거네요. 네. 코손과 효자손의 악수. 아, 아. 핸드쉐이크. 배성재식 핸드쉐이크. 에러 에러 에러